북미 정상회담 여야 세기의 만남 주시 한반도 평화 분수령. 여야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두 정상이 마주앉은 세기의 담판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전국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회담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부각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진일보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동북아 냉전의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평화의 흐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통화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과 달리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종일 이어진 실무회담에 이어 북미 양당사자 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기대한 이상의 성과가 오늘 반드시 세계인들 앞에 공개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확고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당 장재원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은 양 정상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의 실질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특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CVID와 핵폐기 시한이 반드시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한 약속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회담이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만큼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도 TV로 중계되는 북미회담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경부선 유세의 출발점인 부산의 선거대책위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북미회담 소식에 관심을 기울였고 오전 10시께 회의장에 도착해선 지도부들과 함께 TV를 통해 나오는 회담 관련 장면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평화당 조 대표도 전북 익산에서 유세하다가 잠깐 후보 사무실에서 들러 당 관계자들과 함께 북미회담 관련 뉴스를 TV로 시청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여 TV 생중계를 시청했으나 이날은 따로 관련 행사를 접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대신 정상회담이 중계되는 시간인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힘을 한국당에 달라고 호소했다.